참 이 바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뭐 날씨를 제하시고 생태계를 관장하시고 이런 것을 다 보여주고 그때마다 이야 대단하시다 하나님. 그래놓고는 뭐예요? 그래놓고는 안 내보냄, 해방 안 시켜요. 왜? 그 재정적, 그렇죠. 그 이득이 너무 크니까 그거를 포기 못한다. 그러니까 그 국력과 그런 노동력을 어디에 가서 구해요? 그러니까 그것에 욕심이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깨달아도 그 현실적인 유익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나님 용서, 자 모세야 빨리 가서 하나님 보고 나 용서해 주시라고 그래. 너희들 백성들 내 보낼게. 그러다가 탁 모세가 나가서 자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근데 딱 끝나면 뭐예요? 또 마음이 싹 바뀌어. 그거를 지금, 그거를 지금, 여덟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지금, 아홉 번째 재앙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십자. 그 아홉 번째 장은 뭐냐 하면, 온 이집트가 캄캄해지는 거예요. 어둠, 암흑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막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다 더듬어야 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어요. 다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제가 그 로마에 한번 가봤어요. 로마. 가서 이제 어딜 가봤냐 하면 제가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지하 무덤 교회였어요. 그 당시는 기독교인을 다 잡아 죽일 때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땅 위에서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지하 무덤으로, 그 당시에는 지하에다가 굴을 파고 그 흙이, 그 지역의 흙이 아주 이렇게 파면 잘 파지고 거기다 시체를 넣고 또 흙으로 막고, 그래가지고 온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다 땅 밑에, 땅 밑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거기는 들어갔다가 길 잃으면 끝이야. 그래서 일본 관광객 몇 명이 그 안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광할 만한 데는 이제 불을 켜놨어요. 야, 진짜로 캄캄해. 그 사람이 맨날 이렇게 캄캄한 데 살았을 텐데. 그리고 뭐 촛불 조금 켜고 뭐 이래가서 예배 보고 그러고 살았을 텐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서 몇 년씩이나 살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은 그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남들이 가지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생명이지. 그 구원의 확신.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그 시대에는 정말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흑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믿음, 확신이 있었다. 그거 없으면 거기서 못 살아요. 자, 그래서 그 흑암 속에서도 찬송 부르고, 그렇죠? 그걸 생각하니까 막 울컥해가지고 그 나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는 누워서 떡 먹기야.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이죠. 그때는 목숨 걸어야 돼. 들키면 죽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좋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려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교리만 따지고 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신앙심을 지금부터 키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그래서 그거는 신앙심이라는 것이 그것은 나를 극복하는 거야. 나를 극복한다는 말은 나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악령을 극복한다는 거야. 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손에는 선택, 한 손에는 악령, 거죠. 막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때가 와. 뭐 악령이 나 괴롭히면 괴롭히는 대로 그냥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없어. 저도 옛날에는 제가 누워서 이렇게 해서 막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고 막 우리 딸이 걱정이 되고 그럼 그 걱정을 계속하면 안 돼. 분연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게? 걱정을 먹자. 네?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 호텔 방에서 미쳤지. 안 미칠려다가 죽어. 아시겠죠? 네. 그냥 끌려가는 거야. 뭐 저항을 안 해. 전혀. 네.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거 안 하면 회복 얘기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 해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프다. 통증이 왜 이렇게 심해지냐. 그러고 있으면 안 돼. 통증 있으면 뭐요? 예? 하하하하고. 예. 그러면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 왜 내가 그 정도로 나의 쑥스러움을 어떻게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선택하겠다. 그런데 하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지, 선택을 해야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이제 가라 그래요, 이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양하고 소는 놔두고 가래.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끝까지 이런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한테 내가 꿀린 줄 알아? 그 자존심. 그래서 이 자존심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저 같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막 방송에 나와서 이상구 박사는 훌륭하다, 너무너무 훌륭하구나 이런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은 참 힘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진짜로 묵사발이 돼야 된다니까. 예, 네, 진짜. 제가 진짜로 묵사발이 돼서, 와.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막 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해방시켰어. 그렇죠. 자. 너희는 가서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우리 소 양하고 다 데려간다.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감각하셨어요? 네. 소하고 양하고 다 두고 가겠다 그랬으면 간 거요. 아니다. 소도 양도 다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손해 볼 수 없어. 그때 이제 바로가 최후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은 뭐야? 넌 죽어. 너는 시체. 마지막 선택이. 그렇죠? 이제 하나님하고 딜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여기서 그 뭐라 그래요? 딜, 한국말로 딜이. 네? 거래. 그래서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하고 거래는 끝이다. 너 나 앞에 이제 나타나면 안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도 보기 싫고 따라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하고 모든 거래는 여기서 끝. 그것은 바로가 무엇을 거부해버린가요? 생명. 생명.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때까지 자기를 살아있게 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까지도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애굽 백성들이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온 이집트를 다 죽여서 죽이기는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까지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집트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합해서 끝까지 생명을 거부하면은 뭐예요?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그렇죠. 말 안 들으니까 죽인다가 아니고 내가 나는 너희들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이집트와 그 백성들과 돌보았는데 네가 왕으로서 더 이상 거부한다면 나는 내가 이때까지 주던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온 이집트는 다 죽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누구에게만 생명을 거두겠다? 장자, 각 가정의 장자 들로부터는 생명을 거둔다. 그래서 장자가 죽을 것이다. 그럼 바로는 해보려면 해보래지. 그래서 장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장자가 죽어요. 장자가 죽는데, 자, 이제 이거는 죽는데, 거기에 단계가 있어. 누가 그래도 생명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를 보고, 그래도 혹시 이집트 사람들도, 그렇죠. 생명을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시켜가지고, 자, 양을 잡아라. 그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죄인으로. 뭐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했었어도 결국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어주셨고 주셨다는 것, 또 죽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는 자는 그 장자, 믿는 그 가정은 장자가 안 죽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양쪽 그 기둥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것은 네가 죽을 죄를 생명을 이때까지 거부했을지라도 내 아들이 대신 피를 흘려 주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댕기면서 피를 바른 집인지 안 바른 집인지 그거를 구별해서 피를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장면을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1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장자가 죽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서 자 12장 13절을 띄어서 가겠습니다. 내가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지나겠다 이 말이다. 넘어가리니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피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미 구원을 받았다. 자,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환 규례대로 대대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절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은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23절.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이 겁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뭐 칼을 들고 댕겼는지, 하여튼, 이놈의 새끼들, 어느 집에는 피를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 피 안 칠한 집 있으면, 누가? 하나님이 들어가서 죽인다.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치러 두루 다녔을 때, 이걸 글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 참 무시무시한 분이요. 응? 피 안 묻었네. 자, 그거는 그렇지는, 이거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예상을 해야 돼요. 적어도 아시겠죠? 금방 이 같은 문장에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나와. 아시겠죠?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자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누구로?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직접 치는 존재는 누구요? 멸하는 자야. 그렇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신다. 여기서는 마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댕기신다는 인상을 주도록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정반대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맞다면 여기 멸하는 자는 바로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 쓴다는 자체가 어색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면 멸하는 자는 여호와가 아니고 이거는 멸하는 자야. 그 멸하는 자는 누구일까?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멸하는 자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 단어를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단어, 그 단어가 온 성경을 통하여 어디에 또 멸하는 자라는 단어가 있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런 거를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샅샅이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이런 특별한 단어의 뜻을 그냥 이거 한 절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기가 어떻게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멸하는 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성경절을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참 힘들었죠.
근데 요즘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탁탁탁 하면 쫙 나와요. 그래서, 예.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시쳐 죽이는 분이다. 이고, 여기서는 뭐예요? 아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멸하는 자가 쳐 죽인다. 정반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뭘까? 아,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반어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십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거요?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 그러므로 사단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그 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해버리면 그 사람은 결국 누구에 의하여 죽는다? 사단에 의하여 죽는다. 자, 암 환자를 예를 들어 봅시다. 계속 병원 치료를 계속 받다가 몸은 점점 약해지고 뭐 좋아졌던 것 같은데 또 나빠지고 또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자, 뉴 스타트가 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인간의 치료를 그렇게 받아와도 안 되는데 아, 나는 필요 없어. 나는 또 새로 나오는 약 있으면 또 치료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받지 못하면 결국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끝나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는다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호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 결국은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죽음 속에 있었는데 그 죽음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멸망시키는 자 또는 멸하는 자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 예레미야서 4장 1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온 세상을 뭐하는 자가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이 멸하는 자가 너희의 땅을 황폐케 하려고 그 처소를 떠나 나왔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여기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멸하는 자는 너희의 땅을 내가 너희의 땅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너희가 나를 자꾸 떠나니까 너희의 땅을 어떻게 황폐하고 멸해보려고 멸하는 자가 지금 출발했다. 그럼 그건 누구요? 그건 사단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2장 내가 너 파멸할 자 이게 멸한 자하고 같은 단어예요.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너 백향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파멸하는 자를 준비하신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과 같은 유의 말이야.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멸하는 자를 불러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거를 누가 멸하는 자를 준비했다 그래? 하나님이. 그것도 반어법이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7. 자, 인간의 행실에 관하여 말한다면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이제 다윗이 말한 겁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나를 계속 멸망시키려고, 즉 사단이 계속 나를 멸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멸망시키는 자의 길에서 나를 어떻게 지켰다. 그럼 그거는 사단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잠언 28장. 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 말하기를 이것은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와 한패니라. 사단과 한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 것을 훔치고 뭐 이건 우리 엄마 거지, 우리 아버지 거지, 이런 건 죄가 아니야. 그거는 사단과 한패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 신약에도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자,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뱀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렇게 불평을 하다가 누구에게? 뱀에게. 뱀이 곧 뭐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자, 멸망하는 자는 분명히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을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집트 사람, 장자를 죽인 존재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그 열 재앙 속에 나타나는 파괴 행위는 그거는 사단의 행위지, 하나님은 그 사단의 행위를 막아주던 보호막을 어떻게 하나님이 잠시 거둔 것밖에 없다. 왜? 바로가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니까. 자, 이제 확실해졌습니까? 네, 그래서 요 맨 마지막 그 장자가 죽는 재앙에 가서 드디어 실제로 하나님은 보호막을 거두실 뿐이었고 실제로 파괴작용을 한 것은 결국 누구다? 사단이다. 그것이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장자가 죽으니까 뭐예요? 가라 그래. 가라. 하여튼 바로 대단하죠. 자, 가는데 홍해 바다가 나타났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지?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뉴스타트를 배우면 이런 거 다 대답 나와. 그렇죠.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영적 에너지로 자기 자신의 몸에 미치는 중력을 지배해서 물리로 그럴 수도 있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자기 몸에 미치는 중력 에너지를 지배해서 물리로 그럴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즉 물을 가른다는 것은 뭐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중력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네. 물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갈라질 수가 없죠. 그 중력, 물이 그 정말 깊은 바다가 바닷물이 받는 엄청난 중력, 그거를 움직이니까 물이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물을 탁 갈라주시니까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고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안에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그 물 갈라진 걸 보고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은 물을 가르고 지구를 창조하신 분 맞네. 와. 그런데 끝까지 바로가 또 어떻게 될까? 또 이제 헷갈려. 니네 뭐 새끼들 가만 놔두, 가서 다 죽여버려야지. 하고, 바로가, 병거 수천을 끌고, 따라온 거예요. 탁, 보니까 어때? 물이 쫙 갈라져 있거든. 바로도 이스라엘을 사람들은 창세기라는 것이 있었어. 그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고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가르친다는 걸 바로도 알고 있어요. 그때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야, 이 여호와는 진짜로 물을 가르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렇게 할 수 없어. 바로가 지금 기가 팍 죽어서 이게 웬일이야? 진짜로 여호와는 물을 가르실 수 있는 분이냐?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바로에게 성령은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바로야, 봐. 나는 네가 섬기는 어떤 사람, 온 세상이 섬기는 이방신들 그 우상신들은 이런 능력을 가진 신은 없다. 나만이 이 땅을 창조하신 신이고 내가 너를 창조했고 사실은 너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네가 믿는 우상신 버리고 어떻게? 내가 너의 신이야.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바로가 믿는 신은 무슨 신? 태양신. 그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 그러므로 자기도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바로한테 속삭일 겁니다. 너는 신이 아니야. 내가 신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내가 보라고. 네 장자가 죽었잖아. 그거는 내가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이제 바로야 내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바로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악령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자연적 현상이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무슨 신이 물을 가른단 말이야? 이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어떤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현상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뭐 걱정 말고 어떻게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는 지금 무엇에 기로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바로야. 나야, 나. 사단은 뭐라 그래? 웃기지 마. 결국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말하는 거짓을 받아들였어요. 돌격하라! 다 죽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홍해를 지나가면서 과연 우리들의 여호와는 물을 가르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바로는 하나님이 물 가른 거 아니야.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해버렸어. 그러니 바로에게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갈라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물을 갈랐던 그 손길을 어떻게 거두었습니다. 거둘 때 어떻게 거두었을까? 이 새끼 죽어봐! 하고 거두었겠어요? 어떻게 거두었을까? 이 자식이 끝까지 바로야.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죽으려고 하냐.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통곡 속에서 바로는 죽어갔습니다. 아시겠죠? 이 새끼, 이제는 죽여버릴 거예요. 그건 아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아직도 바로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할 때, 아마 물 속에서 막, 이렇게 했죠. 금방 죽는 거 아니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바로에게 또 호소하셨을 것이라고 믿어. 그 결과는 하늘나라 가서 봐야 되겠어.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해요. 혹시 바로 만날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왜? 제가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시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자살한 사람은 다 지옥 같다. 이런 건 애들 장난이야. 그건 뭐, 너 자살했어? 그러면 지옥. 그런 단순 무식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법적인 제도로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열 재앙 얘기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제가 좀 더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정리를 다시 딱 해버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거부라고 합시다. 돈 많고 그리고 참 고아를 돌보고 돌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루는 어느 고아원에 갔는데, 똑똑하고, 예, 네. 눈이 또렷또렷하고 활발하고, 좀 특별한 아이가 있는데, 그 고아원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부모, 뭐, 이런 친척 한 사람도 없고, 연고자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불러다가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애가 참 됐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무명으로, 앞으로의 모든 것을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아무에게도 절대 내가 도와준단 말 하죠. 그래서 저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하여튼, 한 달에 얼마씩, 수표를 보낸 거야. 그런데 얘는 커가면서도 누가 자기를 그렇게 정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할 때가 대학되고, 근데 그때는 이 이상무 박사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평생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얘는 이제 돈 오는 게 뭐예요? 뭐 누가 오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매월 1일만 되면 우체부가 봉투를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 녀석이 갑자기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졌다. 라는 그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그 한 별 볼 일 없는 노인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희한한 집단에 들어갔단 말이야. 이건 아닌데. 예. 네.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내가 얘를 도와준 것이 완전히 이게 허사가 되고, 얘는 내가 잘 도와줘가지고,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때 만나가지고, 좀 충고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랬는데, 그 꿈이 어떻게 깨지는 거야. 이야, 큰일 났구나.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신천지에서 나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랬어요. 가서, 이때까지 도와준 분이 이상구 박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신천지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너를 도와주던 이상구 박사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라고 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 뭐 이상구 박사고 나하고 무슨 상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모르지 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몰라. 어릴 때 다섯 살 때 뭐 누군 줄도 모르고 만나본 사람은 어떻게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아, 난 그거 안 믿어. 그러니까 아,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지금까지 20몇 년 동안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라고 하면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구원을 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 이단으로부터. 근데 말을 좀 하려니까, 아, 이상구 박사 자기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돈을 실제로 나한테 그렇게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다음 달에는 450만 원밖에 안 갈 거다. 왜? 500만 원 다 안 주면 못 먹고 사니까. 450만 원입니다. 아, 그랬더니 다음 달에 뭐예요? 450만 원이야. 야, 진짜로 이상구 박사. 에, 그것도 안 믿어. 그러면 다음 달에는 4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녀석을 구원하기 위하여 조금 어떻게, 내가 이때까지 꼬박꼬박 매월 500만 원씩 보내서 너를 편안하게 공부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바로 이상구 박사다. 이상구 박사는 너를 아주 사랑하고 있다. 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예. 50만 원을 자꾸 매월 깎아 나갔다, 이거지. 아시겠죠? 근데 이 자식이 끝끝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면 너는 혼날 줄 알아?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무섭다. 그거는 형벌이다. 이런 잘못된 조건적 개념을 싹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말씀 한 절만 보여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겔서 2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에스겔이 보라 한 손이 내게 하늘로부터 뻗쳐졌는데 그 손 안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옛날에 책은 다 두루두루 마른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주면서 이거를 먹어라 그래. 근데 말씀을 먹으라는 거지. 예? 예. 그래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 글이 써여 있는데 그 안에는 슬픈 노래들과 애곡과 뭐가 화가 쓰여져 있더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번역을 하면 애가와 애곡과 뭐요?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었더라. 자 보니까 무슨 말씀이야? 눈으로 보니까 재앙의 말씀이야. 그거를 어떻게?
먹으라 그래요. 먹으라는 말은 뭐예요? 먹고 잘 씹어서 소화를 잘 시켜서 너의 피와 살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그걸 잘 씹어서 그 내용,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무슨 말씀이라? 슬픔의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라. 그 재앙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먹어라.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장, 3장을 보면 자, 인자야, 너는 그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네. 그래서 먹었더니 내가 먹으니 그것이 그 재앙의 말씀이 그것이 내 입에서 어떻게 그렇게 달 수가 없더라. 여러분이 눈으로 애굽의 열 재앙을 보면 이거는 재앙의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 3시간 동안 듣고 어떻게 씹어서 넣었더니 그게 무슨 얘기야? 사랑 얘기야. 사랑의 얘기니까 달콤하지. 에스겔은 재앙의 얘기가 달콤한 사랑의 얘기라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제 지난 3시간 동안에 이 이집트에 내린 열 재앙이 달콤한 사랑의 얘기라는 그 단맛을 보셨기를 바라면서 재앙의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눈으로 읽을 때는 재앙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먹어보니 정말 달기가 꿀 같더라. 우리 모두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편안하신 분, 정말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우리를 정말 자기 자신이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분, 그런 분임을 우리가 깊이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말을 한마디라도 그 하나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에 배어서 망가진 유전자들이 회복이 되고 꺼진 유전자들이 켜져서 그야말로 치유의 광선이 하나님의 사랑은 치유의 광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